안녕하세요. 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업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청년들이 조금 환상을 갖고 있는 자동화, 사업 자동화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게 쉬울까요? 사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뭔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좀 운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더 성공을 쉽게 맛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쉽게 맛보는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가 않아요. 네, 일단 이 얘기를 밑바탕에 깔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자동화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 그에 앞서서 사업을 자동화하려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한국에 있는 비즈니스는 저희 진영이한테 싹다 일임을 시키고 위임을 하고 권한과 책임을 다 주고 저는 신경을 거의 안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저는 자동화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 각자 이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리스크 테이킹을 각자 또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이익을 쉐어하는 것뿐이에요. 네, 누가 보면은 겉에서 제가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뭐 자동화 수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제가 실무적인 일들을 안 하니까. 하지만 중요한 일들은 다 합니다. 큰 의사결정권들은 다 해요. 뭐 컨테이너 발주를 한다거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신규 발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마케팅 프로모션을 좀더 돈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모션을 할 때는 제가 나서서 결정을 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완벽한 자동화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마치 그런, 뭔가,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들이 요즘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인공지능 기술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실무적인 처리, 뭐 답변이 자동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세팅해가지고, 그걸 뭐 자동화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 이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혼자서 하는 거는 사실 자동화 수익이 아니죠. 자기 노동을 갈아서, 노동과 시간을 갈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솔직히 사업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거예요. 1인 기업? 저는 1인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영업자죠. 자영업자? 아니, 자영업자. 그쵸. 그냥 파트타이머 같은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자기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냥 바로 내려 꽂히는 그런 리스크가 큰 거죠. 사업이라고 저희가 말할 때는 일단 인적인 시스템, 그리고 그 운영적인 시스템, 매뉴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갖춰지고, 각자 맡은 일들을 직원들이 굉장히 단단한 그 지탱하는 벽돌 같은 게 되어가지고 톱니바퀴 구조로 굉장히 알아서 잘 돌아가는 거를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무적인 처리는 그렇게 되지만, 사실 그 오너가, 사장이, 쉬고 있냐? 아니, 절대 쉬지 않아요. 사장은 늘 바쁩니다. 왜냐면은 사업이라는 게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업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 일에 미친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일미새. 일에 미친 사람. 돈에 미친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일에 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오는 것뿐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제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 정말 일에 미쳐 있지 막 그렇게 돈에 미쳐 있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중에 전못본것 같아요. 정말 일에 미쳐서 삽니다. 그 대기업 회장들 다큐멘터리 봐도 어때요? 굉장히 바빠요. 해외 출장 밥 먹듯이 가고. 해외 출장이 쉽습니까? 좋은 비행기 타고 좋은 좌석에서 가면 쉬울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한데 시차 계속 바뀌죠. 또뭐 말도 안 통하는, 물론 다들 영어를 잘하시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통역사 대동해 가지고 또뭐 참모진들 데리고, 그게 엄청 재밌기만 할까요? 엄청 피곤한 일이에요.
오히려 사장들은 더 리스크가 크다는 건 뭐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고부가치의 의사결정이나 문제들을 하느라고 바빠요, 늘.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가만히 사장이 쉬고 놀고 여행이나 다니고 여자친구나 만나고 바람이나 피고 그러면 직원들이 믿고 자기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은 그런 사장들 존경합니까? 존경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 여러분들 땡땡이 논땡이 필 수가 있으니까. 예. 그쵸? 여러분 제가 중국에 이제 에어비앤비 직원이 실제 정직원이 한 15명 되고 또 파트타임이 한 15명 돼서 한 30명 정도 구조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매니저들한테 일다 맡기고 했죠. 한국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CCTV를 우연히 봤는데 아니 그때 제가 가장 믿었던 매니저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하고 소파에 쳐 자빠져가지고 애들이랑 다 직원들 모아놓고 게임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노가리 까면서. 예. 그게 뭐 잠깐이셨냐? 아니. 예. 정말로 그래서 충격받았습니다. 아, 사람이란 저런 존재구나. 내 앞에서는 진짜 반듯하고 진짜 철두철미하고 예, 자기관리 잘하고 그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이 만약에 일을 안할 생각을 하고 논땡이 필 생각 하잖아요. 직원들한테 앞에서는 좋죠. 직원들 잘하죠. 예, 제 매니저처럼. 근데 사장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예, 아하. 자기의 이제 발언권이 더 커지고 사장이 나한테 의지하기 시작하면 자기한테 칼자루가 쥐어진다는 생각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이제 사장한테 개기기 시작하죠. 통제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논땡이 피는 사장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존중해요? 그렇죠? 직원들은 사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쁜 놈 중에 그나마 덜 나쁜 놈을 사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 회사를. 그렇죠? 사장을 존경한다? 이런 직장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로. 겉으로는 다 존경한다, 뭐 존중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존경받는 사장은 진짜 엄격하고 자기관리 철저하고 예, 굉장히 투명한 보상을 해주고 예, 억울하지 않게 정말로 그런 철저한 사장만 존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존경까지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런 사장을 따릅니다. 사장이 게으르면은 절대로 조직을 키울 수 없어요. 예. 왜냐면 직원들은 사실 남이에요. 남들이 내 밥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일하지 않아요. 아니, 제 크루 중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 투잡할 생각하고, 예, 보험 만들 생각하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이란 그래요. 예. 왜냐면 그 회사 언젠가 나와야 되는 걸 당연히 알잖아요. 우리는. 그쵸? 예, 선배들의 사례를 보면 얼마나 진짜 초라한 모습으로 퇴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환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직원들한테 맡기고 난 해외여행 다녀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그러고 싶으면 혼자 그냥 디지털 노마드 있잖아요? 예, 디지털 노마드도 좋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 해외여행 다녀봐요. 시차도 있지. 예, 시차에 맞는 곳들만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 한국에 비즈니스 세팅한다고 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상들을 다 버리시고, 예, 정말로 사업을 하고 싶다면, 진짜 일에 미친 새끼, 일미새들만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직원들에 대한 책임도 지고, 그쵸? 예, 자기 성장도 하고, 예,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 패시브 인컴이라는 거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시고, 처음에는 회사가 커지기 전까지는 내가 실무적인 것들을 다할줄 알고 그래서 갈아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빌드업, 12명까지 빌드업하고 12명부터 조직을 분화해가지고 보통 6명부터 저는 쪼개가지고 실무는 그 6명들한테 다 맡기고 저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확장하거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최소 12명까지는 내가 모든 거를 다 케어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안할 수가 없어요. 사실 12명까지는. 예. 왜냐면 수익 구조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거든요. 비용 구조만 엄청 커지죠. 그래서 의사결정 잘못하잖아요, 몇 번? 그냥 폭망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순식간입니다. 아시겠죠? 사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패시브 인컴 이런 거 아, 다
환상을 접으시고요. 예, 진짜 일에 미쳐서 하고 싶은 분들만, 돈에 미쳐서가 아니라 일에 미쳐서, 아시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분들만 사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